그 히로시마에서 제일 번화가인가 봐요. 네, 이런데 아케이드 있는 데가 제일 번화가긴 하죠. 뭐 일본은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쫙 거리가 있죠. 아, 여기 또 구경해 봐야 되겠네요. 아, 저기를 한번 걸어와 봤는데 뭐 특별하게 볼 게 없네요. 자, 아무튼 여기도 좀 구경을 해 봤고, 옆으로 좀 오른쪽으로 살짝 돌면 지금 제가 제 등 뒤로 빠르코 백화점이 있는 데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좀 짧게 저기로 쭉 가면 전차 여기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뭐 돈키호테도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아, 돈키호테도 뭐 하도 많이 가봤어 뭐 이제는. 자, 제가 일본 오면 항상 먹는 여기 교자노 오쇼인가, 아무튼 그 식당의 볶음밥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 방은 이쪽인 것 같아요. 높은 층 달라 그랬어요. 넌 스모킹으로. 일본은 스모킹 담배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열린 거야 뭐야. 전망 때문에 높은 층 달라 그랬는데, 아, 문은 이렇게밖에 안 열려요. 요게 다예요. 뭐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네. 어, 냉장고 나름 조그맣게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침대는 요 가운인가요? 네. 하, 침대 스타일 보세요. 아, 여기도 오래됐네. 일단 제가 지금 여기를 얼마 했냐면, 네, 택스까지 다 해서 하루에 한 3만 4천 원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여기 전실 거울 있고, 화장실. 어우, 문 좀 열어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좀 진짜 오래된 티가 나요. 커버 좀 벗겨진 거 보이시죠, 여기.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샴푸 뭐 이런 거 다 있고, 뭐. 조그맣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무튼 요 정도예요. 뭐, 요 정도 금액인데, 3만 3, 4천 원에 요 정도에다가, 이런,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 방 하나 얻는 거는, 일본에서 잡은 것 중에 꽤 싸게 잡은 거거든요. 아무리 싼 데 가서 잡아도 4만원대인데, 그리고 캡슐 호텔이 뭐, 한 2만 5천원? 네, 그 정도 하잖아요, 싸게 잡아도. 캡슐 호텔 한번 자고 관에 들어가서 자는 거 같은 느낌이라, 아, 막 진짜 그 폐쇄공포증 같은 거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도 그, 저기 뭐야, 그 캡슐 호텔이 있는데, 네, 전 거기는 안 가기로 했어요. 아무튼, 여기서, 네, 보냅니다. 아, 지금 히로시마에서 전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차 내부가 너무 조용해서, 네, 제가 크게 떠들 수가 없어요. 역시 일본 사람들은 대중교통 안에서 정말 조용해요.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어, 왜냐면 결국 내가 떠들면 뭐 나는 뭐 편하고 내 목적 달성해도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 일본 사람들은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 거죠. 아니 뭐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예의가 있는 거죠. 매너가 있는 거죠. 그 히로시마에서 전차를 탈 때 뭐 번호가 뭐 전 7번까지 본 것 같아요. 노선이 7개인가? 그 전차를 탈 때 이제 뒷문으로 타시고요. 뒤에서 왜 다른 일본 도시에서는 뭐 아니 뭐 여기서도 버스 같은 거 탈 때 종이 같은 거 하얀 거 뽑거든요. 뒷문으로 타자마자.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타시고 내릴 때는 배를 누르면은, 어서 뭐 안 눌러도 뭐 매점거장마다 다 쓰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관광객들은 히로시마에 오면은 일단은 뭐 이 패스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둡나요? 네. 요거. 요 패스인데, 요게 일반 그냥 히로시마 시내 안에 다닐 수 있는 패스는 하루에 우리나라 돈 5,000원 정도면은 무제한으로 버스고 뭐 전차고 다 탈 수 있어요. 히로시마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산 거는 5일짜리 권이고, 그리고 이게 공항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왕복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한 4,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조금 넘겠죠.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5일 내내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물론 나는 뭐 안 타도 상관없다. 그냥 어차피 주변 먹을 거도 되지만 계속 걷다가 뭐 하다가 좀 지치잖아. 그럼 가끔 뭐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뭐. 내가 운전하기는 힘들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패스 하나 사가지고
이런 전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해도 너무 괜찮겠죠. 그죠? 네. 그리고 히로시마는 저 밖에 보이시는 한글이 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편하죠. 아, 어느새 제가 지금 탄게 노선이 1번이거든요. 1번의 종착역이 히로시마 항이에요. 항구. 그냥 아본 거예요. 네.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자, 히로시마 항구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뭐 여기서 또배 타고 또 어디로 또뭐갈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탄 전차는 하나 두 칸짜리 연결된 신형이고요. 그 다음에 구형 전차도 있어요. 꽤 괜찮아요. 이뻐요. 네. 저기 한대서 있네요. 네, 기사님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가 나온 거고, 일단은 한번 이제 이렇게 내릴 때 제가 이거 이 패스를 보여주고 내리면 되거든요. 뭐 여기는 전차 종점이네 진짜. 네, 1번 이제 이 앞에 거 이제 다시 히로시마 시내로 가려고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 운치 있다라는 그 전차가 바로 이거죠. 네. 아, 너무 이쁘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옛날 사진 보면 종로에 뭐 이런 전차 같은 거 다녔고 뭐 그런 사진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또 전차가 있는 도시가 꽤 많더라고요. 삿포로도 있었죠. 나가사키도 있죠. 구마모토에도 전차가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여기가 히로시마 항. 그죠? 히로시마 폴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앞에 거는 지금 저 전차 위에 저 불들어 있죠. 히로시마 스테이션이라고. 네, 저게 이제 히로시마 역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네, 일단 나는 바다를 보러 왔으니까 바다나 한번 보죠 뭐. 아, 진짜 바다가 보이네. 저 앞에 섬들은 아까 전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위에서 봤던 그런 섬들인 것 같아요. 나름 뭐 그냥 바람 쐬러 다니기에는 재미있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저 섬에 사시는 분들인가? 양복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섬에서 출퇴근하시나? 아무튼 이래요. 네.